안녕하세요. 제주총학입니다. 요즘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죠? 텀블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좋은 수단이자 하나의 패션 소품이기도 한데요. 이 텀블러에 블렌더 기능이 있다면 어떨까요?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블렌더, 일명 믹서기라고 하죠. 블렌더 사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저는 주로 과일을 갈아 먹거나 스무디를 만들어 먹을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블렌더로 과일을 미리 갈아두고 시간이 좀 지나면 과일과 물이 분리가 되면서 모양이 참 보기 좋지 않게 변해버리는데요. 이렇게 되면 먹기도 싫어집니다. 사무실이나 야외에서도 과일을 그때그때 갈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텀블러용 휴대용 무선 블렌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국 회사들이 한국 캐릭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왠지 라인 프렌즈와 카카오 프렌즈의 대결처럼 보입니다. 두 제품 모두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제품의 형태나 사용 방식은 동일하지만 제조사가 다른 만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총각과 함께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제품 구성이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카카오 프렌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라인프렌즈 제품은 전반적으로 투박한 느낌이 있고요. 구성품은 충전 케이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5핀 케이블인데요. 새로운 컨셉의 제품인데 왜 이렇게 옛날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반면에 카카오프렌즈 제품은 디자인에서 펜시 제품 같은 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도 나쁘지 않은데요.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과 캐릭터 파우치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파우치 하나로 완성도 있는 캐릭터 상품의 구성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제품의 크기는 라인 프렌즈 제품이 조금 더 큰데요. 신기한 게 용량은 카카오 프렌즈 제품이 더 큽니다. 이 용량의 비밀은 제품 작동부에 있는데요. 두 제품을 비교해보면 라인 프렌즈 블렌더 부분이 조금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성격의 제품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죠. 블렌더 부분이 큰 걸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라인 프렌즈의 배터리는 무려 1500mAh입니다. 카카오 프렌즈가 700mAh인 걸 생각하면 2배 이상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무게는 실제 무게와 스펙상 무게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무게는 라인 프렌즈가 430g이고요. 카카오 프렌즈가 496g인데요. 이것도 반전이죠. 사이즈와 배터리 용량이 더 큰 라인 프렌즈 제품이 당연히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카카오 프렌즈의 무게가 더 나옵니다. 이건 그냥 사용된 소재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블렌더 하단 부분을 살펴보면 카카오 프렌즈 제품은 사용된 플라스틱 소재가 마치 유리처럼 보입니다. 상당히 두껍고 단단해 보이죠. 반면에 라인 프렌즈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플라스틱 소재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외형적인 부분은 카카오 프렌즈 제품이 훨씬 더 낫네요. 두 제품 모두 휴대용 제품이고 칼날이 달려있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행히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작동이 되지 않고요. 뚜껑을 닫아야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도 두 번 연속으로 눌러야 작동이 되기 때문에 버튼이 잘못 눌려서 오작동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렌더를 사용할 때 라인 프렌즈는 버튼을 텀을 두고 한 번, 두 번 누르면 되고요. 카카오 프렌즈는 연속으로 두 번 누르면 됩니다. 사실 블렌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잘 갈아지느냐인데요. 두 제품 모두 휴대용 무선 제품이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가지고 다니면서 과일을 갈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확인해 볼 게 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일반 블렌더에 비해 칼날이 좀 작다 싶습니다. 느낌상 시원하게 갈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칼날도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라인 프렌즈는 4개의 칼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카카오 프렌즈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3개보다는 당연히 4개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실제로 사용해보면 알 수 있겠죠? 두 제품에 동일한 양의 냉동 블루베리와 애플망고 그리고 탄산수를 넣고 과일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스가 만들어질까요? 저는 제품들이 연속으로 계속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30초 정도 작동이 되고 자동으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30초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30초로는 택도 없고요. 3번 이상은 작동시켜야 우리가 생각하는 주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작은 칼날을 보고 이미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과일이 갈리긴 하지만 시원하게 갈리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바나나처럼 부드러운 느낌의 과일은 쉽게 갈리지만 사과처럼 단단한 과일은 조각을 잘게 썰어 넣지 않으면 제대로 갈리지 않고 덩어리로 남게 됩니다. 성능은 정말 도토리 키재기라 어떤 제품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라인프렌즈 제품이 칼날이 4개인 만큼 조금 더 잘 갈리고 잘 섞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휴대용이고 무선인 만큼 집에서 사용하는 블렌드 정도의 파워는 아니지만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는 문제없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과일을 미리 갈아서 가지고 다니면 막상 마실 때는 신선한 느낌도 없고 층이 분리돼서 먹기가 싫어지는데요. 썰어진 과일을 넣어두고 먹고 싶을 때 시원한 우유나 탄산수를 넣고 그때그때 바로 갈아 마시면 신선한 과일 주스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단단한 과일은 조금 잘게 썰어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스와 과육을 함께 먹게 되죠. 이 제품은 캠핑족에게도 추천할 만한 좋은 제품인데요. 보조 배터리로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에서 사용하기 참 좋고요. 설거지도 아주 간편해서 물을 조금 넣고 블렌더를 한번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Thank you.